안녕하세요. 정보관리기술사 김상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컨설팅 도구 중에 TBB입니다. TBB는 테크니컬 빌딩 블럭이라고 원문을 일단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개념은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 운영을 지원하는 기술구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와 같은 이런 기술구조의 상업 관련성을 고려해서 논리적으로 블록화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제가 그렇듯이 기술을 블록화해서 만든 개념이다라고 해서 원문을 가지고서 개념이 추측 가능한 그런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OSI 7 레이어를 근거로 해서 기반 구조를 표현하게 됩니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혹시 TBB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꼭 적어야 되는 것은 이 10가지 영역입니다. 1번에서 10번까지의 영역을 정확하게 적어주실 수 있어야 TBB에서는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TBB가 시험의 문제로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설명드릴 적용 현황과 그리고 절차들을 활용해서 다른 문제에 활용을 하실 수 있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외부 인터페이스 두 가지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오피스 그리고 개발 환경이 있고,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을 서포트하는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시스템 플랫폼과 네트워크, 그리고 세큐리티 시스템 매니지먼트, 이 10가지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TBB입니다.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들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TBB는 대체 언제 쓰는 것이냐 보게 되면 정보 환경의 분석 단계에 사용하게 됩니다. 정보 환경 분석 단계에서 주요 정보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런 정보 기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할 때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정보 기술 기반 역구조를 크게 아까 설명드렸던 10가지 영역으로 분류를 하고 이런 상호 관련성이 있는 기술 요소들을 집단화시키고 평면화시켜서 정보 기술의 기술 구조를 정의하는 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먼저 주변의 기술 동향을 알아보게 되고 자료를 수집해서 10가지 영역에 대해서 그 기술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집단화시키고 평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검토 대상을 선정을 해서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평가 항목과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런 항목과 기준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기술을 평가하고 그렇게 평가된 결과를 가지고 시스템 구축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평가 항목과 기준을 좀 예를 들어보게 되면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을 했는지, 표준화가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현장에서 검증은 어느 수준인지, 개발과 운영이 얼마나 수월한지, 투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런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TBB를 적용할 때좀 유의해야 될 점은 처음으로 첫 번째로 국제 표준을 수용하는 기술을 좀 채택을 해서 향후 확장이라든가 상호 인터페이스가 가능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보 기술 기반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점, 활용 측면에 있어서는 현실성과 그리고 가용성이 모두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HTML5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정보 기술 요소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기술의 기반 구조를 구성해 기술 기반 구조의 구성 요소로 각각의 정보 기술 요소들에 대해서 통합해 나가는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사항으로 들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알아봤고,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내용은 10가지 영역, 그리고 집단화하고 평면화시키면서 정보 환경을 분석한다는 점, 구체적으로 평가를 내릴 때 평가 항목과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들어볼 수 있다는 점. 지금 이 절차 자체가 굉장히 상식적이라는 점으로 암기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BB를 물어본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절차라든가 영역을 관점이라든가 내용에 포함하실 수 있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